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노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측은 대개 내용 자체보다 예측을 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에 대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말만 한다는 점입니다. 비판적인 사실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비판적인 말을 하고 낙관적인 예측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낙관적인 말을 합니다. 예측하는 사람에게 있어 앞날을 묻는 사람이란 그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예측가라 하더라도 미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수정 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그저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 융자금과 학비를 대야 하는 대학생 자녀들이 있을 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합니다.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최대한 많이 변하도록 유도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예측가들이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면 주식을 팔고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주식을 삽니다. 개별 주식 종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분기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고 하면 주식을 팔고 반대로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하면 사들입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종목에서 저 종목으로 최대한 자주 갈아타게 만들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분석가라고 불리는 예측가들의 주 업무는 투자자들이 투자 종목을 이리저리 바꾸도록 종용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예측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나의 판단에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들이 투자한 곳에 함께 투자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무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인기 있는 종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인기를 끈 종목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버핏처럼 생각이 깊은 투자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인기주를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손실의 위험은 적어지고 수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묘한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직종을 불문하고 소위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을 상대로 일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게 되고 자신은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팝니다. 그러므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게임이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골몰합니다. 주식 중개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받는 보수는 주식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게임을 투자자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 중개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디 다른 사람, 즉 투자자의 돈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 투자 게임이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자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투자자들을 이 종목 저 종목으로 끌고 다니면서 거래 수수료만 챙기려는 것은 아닐까요? 우디 앨런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식 중개인이란 투자자의 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여기 저기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권회사는 3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할 수 없다. 그것은 힘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수도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당신의 주식 중개인이 버핏의 장기 보유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버핏의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핏의 장기 보유 전략은 주식 중 개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중개인의 주된 수입원은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투자자들의 거래 횟수가 잦을수록 주식 중개인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언제나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사도록 혹은 팔도록 구실을 마련합니다.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주식 중개인이 있다면 그는 자기 망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구실로 불과 한 달 전에 매수한 종목을 다시 매도하라고 권하는 주식 중개인이 있다면 그는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단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문적인 예측가들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과 교육비를 대야 하는 자녀가 있다는 부분에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의 예측은 참고용일 뿐이고 자기 자신이 주식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핏 선생님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매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주식 중개인분들은 치명적이지만 개인에게는 이길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 중개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저자 말대로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자의 돈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 자신은 부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 저자님의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